다음 날 아침. 방체 알람이 울려도 꼼짝을 안 한 장지의 PD. 정식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온다더니. 현재 시간 8시 5분. 무리한 다짐이었나 봅니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시간 5시 5분쯤 있던 건데 애들 아직 안 왔죠? 네. 서둘러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속속 도착하는데 도통 장 PD에게 마음을 열자는 서준이까지 등원했습니다. 오후 자율활동 시간. 지각한 만큼 더 열심히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두 친구가 함께 놀자고 보챕니다. 아, 이때 광소리와 함께 울부짖는 아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바쁘다 그랬니? 왜 우는지 영문도 모르는 장 PD도 아이만큼 놀랐습니다. 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됐어? 근데 이쪽에 그거 떨어져서 이쪽에 들어가. 아, 이거 떨어져서 여기 들어가다라고 들으셨어? 책상 아래 떨어진 장난감을 주우려다 그만 머리를 부딪히고만 것입니다. 예찬이의 손을 잡고 교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주근약 같은 게 있나? 예찬이에게 발라줄 약을 찾습니다. 어, 선생님. 아, 저희 애기랑 놀다가요. 응. 예찬이가 밑에 지금 여기 좀 멍이 들었거든요. 튀어나왔는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많이 아팠어요? 네. 얘는 내 손주니까 괜찮아. 다친 예찬이가 사실 원장님 손주랍니다. 난 책상이 잘못한 거예요. 예찬이가 잘못한 거예요. 책상을. 예찬이가 잘못했죠. 이렇게 책상 아래 원장 선생님 품에서 치료를 받는 예찬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괜찮대요? 지금 아직도 울상인데? 괜찮아요. 지금 괜찮지? 미안해. 장 PD는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습니다.